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일주일이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또 사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사진 참 볼만하죠? 다이내믹해요, 그죠? 오늘은 제가 전시를 합니다. 11월 다음 달 6일인데 토요일입니다. 다음 달 6일.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 있는 리브 인 갤러리, 그게 리빈 갤러리라고 합니다. 리브 인 갤러리에서 전시를 합니다. 제가 전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보시면 여러분, 제가 한 사진, 이제 책에 이번에 택리지한 책 냈잖아요, 내잖아요. 10월 말에 나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사진 102장을 포스터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확대하면 계속적으로 그죠? 여러분들 사진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진 뭐 그동안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니까 한번 보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2장, 사실은 뭐 수천 장 찍었죠. 그 중에서 이제 160장으로 압축하고, 거기서 다시 60장 정도를 압축해서 102장, 한 100장 정도의 사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에게 펀딩 해주신 분, 책값 10만 원씩을 미리, 책을 보지도 않으시고, 제 작품 보지도 않으시고, 펀딩해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감사합니다. 이 책이 나갈 때는 아마 제 작품 중에 하나 오리지널 프린트까지 포함해서 책에 오리지널 프린트 한장 드리고 그래서 박스까지 넣어서 배송하거나 또는 제 작업실로 찾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아직 책이 240권, 300권을 펀딩을 했는데 240권 정도가 펀딩을 받았고 한 60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여러분께 연락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다 팔려도 사실은 적자예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거의 뭐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펀딩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한 천여만 원 정도 저 개인 돈을 들여서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전시 11월 6일 날은 전시에 많은 분들이 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도 제 작품도 구경하시고 책도 한 권씩 사 가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럼 작품 전시하면 작품 값은 얼마냐? 궁금하죠? 59cm, 59cm의 정방형 의 작품을 거는데 단돈 10만 원 합니다. 아니 너 김봉이 너 비싸잖아 작품. 예, 제 작품 비쌉니다. 근데 어떻게 10만 원 받고 작품을 파느냐? 예, 제가 어떤 작품은 고가에 판매를 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많은 분들에게 작품을 소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카피레프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피라이트는 이름 잘 아시죠? 예, 사인을 해서 에디션을 붙여서 고가로 받는 경우가 있고, 카피레프트는 반저작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을 하지 않고 에디션도 없이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저를 후원해 주시고 밀어 주시는 일종의 제 팬들이시죠. 여러분 같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손쉽게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카피레프트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전시회에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1월 6일입니다. 앞으로 한달 남았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한번더 홍보를 하고 또 신문, 잡지, TV에 제 전시 안내가 나올 것인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당일날 11월 6일 오후 5시 오셔서 함께 얼굴도 보고 악수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때쯤이면 코로나 또 아마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네, 플렉스 바리오라고 하시는 분이 찍은 사진인데 이분은 한국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이야, 꽃 이쁘네요. 참, 꽃이라는 게참 신기해요. 이건 자기 집인가? 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꽃이네, 그죠? 이쁘다, 그죠? 아, 이건 뭐야? 자카랜다인가? 아, 이건 자카랜다다. 자카랜다는 분홍색 자카랜다가 있고, 빨간색 자카랜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자카랜다를 아느냐, 그러면, 영국 식민지는 대부분 사계절이 꽃이 필수 있는 곳에서는 사계절, 각 계절마다 꽃이 필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이라든지 남아프리카나 또 인도라든지 아니면 또뭐 다른 식민 국가에 가보면 자카랜다가 의외로 꽃을 많이 피어요. 그치? 정말 이쁘거든요, 보라색 꽃. 우와, 아, 참 볼만하네요. 이런 것도 피우시고 자기 동네 자랑, 꽃자랑을 하셨네요. 번역을 해볼까요? 뭐라고 써놨을까요? 다른 것들, 부에노스 에이어스의 도시를 장식한 다양한 색깔이다. 야, 저기 남미인 것 같아요, 그죠? 잘 보았습니다. 페닉스 바리오상. 페닉스 바리오 씨는 한국에 우리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사진을 올리실 만큼 열정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부 선생님은 메리굿이라고 또 하셨네요. 또 뭐라고 썼을까 이분은. 자, 윤상진님 뭐라고 해야 하는데 중의 한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동네 사진 찍기 활동. 담배꽁초 바다 하수구 투척 금지. 담배꽁초를 바닥이나 하수구에 투척 절대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담배꽁초는 하수구에 투척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왜냐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하수구 구멍에다 던져라 뭐 이런 게돼 있나 봐요. 확실히 이게 문화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이 사진은 무슨 그림이 있는 것을 또 복사를 하셨나 네, 사진을 찍으셨네요. 아, 사진 좋다 이거, 그죠? 느낌 있어요.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현상만 보여서는 안 되고 현상 너머에 무슨 느낌 같은 거,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 육감 그런 거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진을 포토샵을 하시는 것은 잘안 하신 것 같아요. 포토샵은 잘안 하시고 그냥 찍힌 대로 올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A마트.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죠? A마트라. 동메달. 자, A마트. 빨간 글씨 아닐까요? 빨간 글씨인데, 결국은 저렇게 되었네요, 그죠? 독도사랑 글짓기. 코리아 헤럴드 주최 영어 말하기. 대통령기 전국 탁구대회. 야, 이거 어느 학교입니까? 대성여중. 아우, 자랑스러운 학교네, 그죠? 예, 쓰레기 봉투, 마라톤 고물상. 약간 사진을 좀 정리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사진은 다이내믹하고 좋네요. 느낌 있어요. 제가 느낌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미보다 먼저 와닿는 게 느낌이에요. 딱 봐서 뭔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고, 그 다음에 아, 이 사진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그죠? 전월 사진, 이제 보도 사진이라 그러는데, 전월 사진들은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무슨 사진이야?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어? 이게 보여야 돼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작업은 역시 느낌이 먼저 와야 될것 같아요. 느낌이 오고, 아, 이 총체적인 느낌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면 좋죠. 네,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결코, 훈련을, 윤상민 선생님은 좀 재밌는 걸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이런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모든 사진들이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또 볼까요? 윤유응종님이십니까? 철진한 해수욕은 지난 여름날에 대한 향수. 하, 여름 뜨거웠어요, 그죠? 근데 금방 지나가네요. 네. 이게 이제 되게, 평면적인 구도를 구성하고 계세요. 전경, 원경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조금 평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복합적인 구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찍어요. 좀 나쁘지 않아요. 대신 사람의 배치라든지 여기 덩어리가 있고 여기도 한 덩어리 있고 여기도 덩어리가 있고 배치를 보는 안목은 있으신 것 같아요. 좋은 안목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하려면 배치가 조금 더 복잡하면서 단순화해야 된다.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복잡하면서 단순화해야 된다. 뭐 단순하려면 단순하든지 복잡하려면 복잡해야 되는데 복잡하면서 단순해야 된다. 아 참, 제가 말해놓고도 난감하네요. 그죠? 연습 좀 제가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연거푸 찍었다, 그죠? 이렇게 이게 우산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고, 좀 우산이 조금 작아요. 좀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우산이 이렇게 우산이라는 게 있고 너머로 사람들이 보이고 이러면 이제 시선이 큰 데로 갔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시선이라는 것은 큰 데에서 작은 데로 옮겨갑니다. 밝은 데에서 어두운 쪽으로 옮겨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덩어리, 시각적 리듬이라 그러는데 그 리듬을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훈련은 선생님, 유홍정 선생님께서 필요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이거 보세요. 덩어리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산만하죠. 뭐 많다 이렇게는 말하지 있지만 아 산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죠? 역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세요. 이것도 똑같이 평면화되어 있는 화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약간씩 선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철진한 바닷가에 대한 여름날의 향수는 잘 표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마장 한번 볼까요? 아 그로드스크예요. 이 선생님의 사진은 이기주 선생님의 사진은 경마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삼터를 비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옛날 만개 잡탈떡 그죠? 경마장에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돈을 잃는 사람, 따는 사람, 그럼 확률적으로는 따는 사람이 적죠. 성공한 사람이 적은 것처럼 그죠? 그에 비유한 인생의 우리 인생의 일상의 삶 자체가 경마장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하, 재밌잖아요. 그죠? 이게 웃고 있는 모습. 그 앞을 지나가는 연로하신 어머니. 아, 이것도 사진 참 느낌이 오죠? 여러분, 느낌이 온다는 말씀 알겠죠? 느낌이 와야 돼요. 아, 좋다.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요. 이런 사진을 보고, 아, 나는 느낌이 안 온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여러분. 어릴 때 된장국 다 좋아하셨습니까? 어머니가 된장국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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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렇게 해서 오랜 훈련이 되어서 우리가 세뇌되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진도 무수히 많은 사진을 보면서 좀 더 남과 다른 사진 또 느낌 있는 사진들을 보는 훈련을 통해서 그것도 아마 보일 거예요. 그냥 아무런 훈련이 없이 딱 봤는데 좋아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준과 어른들이 좋아하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경험치가 많으면 보는 눈도 달라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시건방스럽긴 하지만 제가 좋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 왜 저게 좋을까? 하는 것을 눈에 자꾸 익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눈에 자꾸 익히시면 좋은 게 눈에 보여요. 이것도 사진 좋네요. 사진 좋아요. 아, 대담합니다. 대담해요. 이거 보세요. 이런 사진들. 그죠? 빛이 그냥 역광으로 들어오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들이대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는 것을 막 하잖아요. 하, 이거 보십시오. 버스 앞에서 쉬고 계시는 아저씨. 버스 운전수 아저씨인가요? 마스크까지 벗으시고. 젊은이와 늙은이. 결혼해 듀오. 하, 이런 것들이 한눈에 파악이 돼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예? 아, 이런 사진. 마트에서도 찍으시고 지하철도 찍으시고 그죠? 버스 정류장에서도 찍으시고 뭐 탁 치는 데 찍어 나가지 않습니까? 예? 느낌 있어요. 다 느낌 있어요. 사진이 이것도 사진 좋네요. 이 사진도 그죠? 잘랐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는 짓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일반적인 것을 마스터하고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것이 마스터 안 되고 하면 사진이 산만해서 볼 수가 없어요. 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화각이 그죠? 아이고 요놈 귀여워라. 아, 우리 저기 선생님 사진 참 좋습니다. 이 기루 선생님의 경마장이었습니다. 인생 경마장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상보 선생님, 조나단 리빙스턴 새 시리즈를 찍고 비상의 시리즈를 찍으셔서 다 날고 있는 것들, 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안목이다 그죠? 지난번 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함창호 선생님도 찍으셨고
이준현님, 봄을 기다리는 절 내소사 한번 보도록. 아, 내소사에 겨울이었네요. 겨울에 찍으셨나 봐요. 아, 파노라마도 그러고 하시고 친구랑 같이 가셨나 봐. 그죠? 사진 같이 찍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꼭 필요할까? 이 장면이 이 사람이 꼭 등장해야 할까? 하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신발창은 가지런히 단장에 놓여 있다, 그죠? 네, 요런 걸 보는 안목이 필요하죠. 저런 거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사진이 반듯하지 않아요. 좀 삐딱하게 찍으셨어요. 선 자리가 삐딱한 자리예요. 딱 중간에 서야 돼요. 요 라인. 요 라인 바로 앞에 서야지 사진을 반듯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게 노하우예요. 아, 사진 잘 찍으시네요. 기분 좋게. 아, 여름에 웬 발이요? 여름에 발이면 시원해, 시원하다가 아니고 춥다잖아요. 춥다. 그죠? 아, 뭐 크롭 하시고 해서 다 좋은데. 역시, 좀 뭐라 그럴까? 아마추어의 냄새가 난다. 아마추어의 냄새가 나는 게뭐 잘못됐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좀 서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좀 짜여진 느낌이 좀덜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진은 좋지만,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90점은 되지만, 그래도 뭐 97, 8점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고막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프로가 되느냐 뭐 아마추어로 남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페닉스 바리오 이분은 그림 올렸었어요. 미야 나의 예술이라고 하는 그림을 올리셨는데 아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은 그림 또 그림 올리셨어요. 뭐라고 써? 비행기에서 이 사진을 얻는 게 좋아. 비행기에서 이런 사진 찍어서 아 시리즈 이분은 아무 생각이 없이 재미삼아 올리시는 것 같아요. 멀리서 올려주시는 분이니까 저희도 즐겁게 보았습니다. 왠자 완전 외국 분들이 자꾸 올리세요. 예, 응? 코스모스, 코스모스, 저녁 이런 길은 왠지 그죠? 좀 쓸쓸해요. 혼자 가는 저녁길 이런 게좀 쓸쓸하지 않습니까? 아,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아, 자전거 길을, 아, 그냥 막, 보는 즐거움으로 마쳐야 될것 같아요. 다음 또, 다른 분들 있는가 봅시다. 윤상진님, 나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한 후에 점점 자전거를 타고 갈수 있는 곳들까지를 우리 동네라고 생각했다. 이거 정말 재밌는 말이에요. 예, 걸어 다니는 게 자기의 활동 범위 아니에요. 활동 반경이라 그러죠. 자전거를 타면 활동 반경이 넓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적당한 나이가 되어서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해서 돌아다니는 게 자기 활동 반경이잖아요. 갑자기 확확 넓어지거든요. 윤상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 동네를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찍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이분도 사진 재밌게 찍을 수 있는 분 같은데 조금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진 재밌어요. 정리하는 습관이 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찍으셔야 됩니다. 많이 찍어봐야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아, 내가 뭐가 모자라는가 보이기 시작해요. 말로 들어서 잘 몰라요. 그 다음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돼요. 그죠? 아, 좋아요. 사진 좋네요. 이거 센스 있어요. 아, 정말 센스 있어요. 그런데 약간 사진을 좀 더, 좀 찍으셔야 돼요. 찍으셔서, 이런 거는 발로 차서 없애야 됩니다. 발로 차서, 이 있는 상황과 이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발로 차서 없애고 찍으셔야 돼요. 그 연출 아니냐? 연출 아닙니다. 그런 걸 연출을 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거 사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밸런스 있게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밸런스 잡으면 안 되지만은. 아, 이분 센스 있어요. 아, 앞으로 좋은 사진 많이 찍으실 것 같아요. 자신을 믿고 하세요. 자신을 믿고. 저는 여러분의 어드바이저일 뿐이에요. 저를 믿으시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믿으세요. 누구에게나 예술적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다 다른 눈을 가지고 있죠.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스타일을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고 셔터를 끊으면 반드시 좋은 사진이 나온다. 한번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다. 그것을 부단히 반복해서 자신을 시행착오에 빠뜨려서 그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믿어라. 오늘의 주제는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믿으면서 사진을 찍어라. 이동환님의 사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착한 사진을 보내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밤 되십시오. 착한 사진을 보내라. 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